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BMW 차량 화재 사고 관련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BMW 코리아 그룹 차원의 결함 은폐 여부 등이 집중적으로 질의가 되었는데요. 징벌적인 손해배상 제도와 자료 제출 강화 등 정부 차원의 제도 손질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부의 정세미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 기자, 오늘 이 공청회에서 BMW 그룹 코리아를 상대로 화재 은폐 의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땠습니까? 네, 오늘 오전 네. 10시 국회 본관 503호에서 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주재로 BMW 차량 화재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공청회에는 국토위원장을 맡은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 김정열 국토교통부 제2차관, 그리고 김효준 BMW 그룹 코리아 회장 등이 참석했는데요. 여야 의원들은 BMW의 화재 원인과 은폐 의혹에 대해 집중 질의했습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기가스 관련 장치가 오작동했는데 이를 BMW가 은폐하고 있다며 소프트웨어를 의도적으로 작동시켰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 공청회에선 소방청이 제출한 BMW 화재 자료가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5년간 BMW 차량에서 총 384건의 화재가 발생을 했으며 이 중 32%가 원인 미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2013년에는 11%에 그쳤지만 2016년엔 36%, 2017년에는 43%까지 급증했는데요.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결함 추정 화재가 잇따른 상반기에는 5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일단은 국토교통부의 늑장 대응에 대한 지적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BMW 네. 그룹 코리아와 함께 국토부의 안일한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네. 이에 김정열 국토부 제2차관은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연내 조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재까지 긴급 안전진단은 97% 완료됐으며 2.8%인 2,955대만이 남아있습니다. 다른 부품이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자체 검증 실험 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공청회로 자동차 결함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좀 마련이 돼야 될 텐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네, 여야 네. 의원들과 전문가는 BMW 네. 조치와 더불어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주장했습니다. 네. 자동차 관련 전문가들은 민간 조사단을 꾸려 근본적인 화재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관련자의 좀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간략하게 언급을 좀 해주시죠. 네, 김필수 대림대학교 네. 자동차학과 교수는 네. 정부 민간 조사단 또 환경부를 포함해 네. 전문가들이 모여서 시일 내에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네. 또 BMW 늑장 대응에 대한 우리나라 법적 제도적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주력해 고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도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제작사의 법적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리콜을 지연할 때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공청회가 제2의 BMW 사태를 좀 막을 수 있을지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세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